안녕하십니까. 실전형의 진수 바이블용의 강민규입니다. 오늘 35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독서에서 레코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도파민형 인간을 살펴볼 건데요. 대니얼 G. 리버먼이 저술했고 최기영이 번역해서 세멘 파커스에서 지난 2019년 10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인간은 왜 다른 동물들과 달리 미친 듯한 사랑에 빠지고 야망을 위해 스스로를 불사르며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맬까요? 인류가 먼 곳까지 진출해 혹독한 환경과 싸워 살아남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뇌속 화학물질 도파민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더, 더, 더를 외치며 우리를 초종하는 욕망의 분자 도파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미치광이자 천재 중독자이자 창조자가 됩니다. 이 책은 일, 사람, 권력, 진화, 정치 등 다양한 키워드로 도파민형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고 양날의 검과 같은 도파민을 파멸이 아닌 진화 쪽으로, 중독이 아닌 성취 쪽으로 활용하는 과학적 근거와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를 명사 구를 통해서 계속 살펴볼 건데요. 역시 동명사를 가지고 살펴볼 예정입니다. 클라이밍 역시 클라임이라고 하는 동사에 ing가 붙음으로써 동명사가 됐죠. 그러나 이제 얘가 원래 동사이기 때문에 이 동사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오르다, 어디를 오르는 것, 스티프 히어스, 즉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그래서 스티프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히어스를 꾸며주면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전체가 다시 명사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명사구가 지금 현재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requires, 요청 한다 또는 요청받는다라고 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준동사구, 즉 동명사 또는 to 부정사 또는 원형부정사도 마찬가지지만 원형부정사 같은 경우에 이런 케이스로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때 얘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 3인칭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동사가 s가 붙는다 또는 es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를 요구하느냐? slow pace, 즉 require에 대한 목적으로 역시 부정관사 입장에서 뒤에 있는 페이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요. 슬로우 형용사니까 페이스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서 슬로우 페이스가 역시 목적으로서 명사 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at first 예,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at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first라고 하는 게 서술로 명사 역할을 하죠. 해서 이제 부사구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 또는 전명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ving 이게 동명사로 지금 현재 쓰인 거죠. 그 뒤에 이제 목적어가 온 다음에 얘가 주어가 되면서 이제 본동사가 들어오죠. 이럴 때 얘는 3인칭 단수처럼 얘를 취급해서 준동사를 얘가 es 또는 s가 붙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수의 일체 문제죠. 이때 o가 복수일 때에도 준동사의 수일치를 해서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전명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조가 전명구죠. 근데 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사 역할을, 하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사 역할을 할 때에는 동사
수식을 하고 또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명사 수식을 하면서 후치 수식을 하는 명사로서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또 명사를 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ike n 그러면 n과 같이라고 하는 부사로 또는 n처럼이라는 부사로 쓰일 수 있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는 n 같은 또는 n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n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n을 뒤에 있는 like n이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n 다시 같은 m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be like n, 그러면 like n이 형용사가 됨으로써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에서 얘가 보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n 같다 해서 be like가 같다라고 하는 서술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be like가. 계속해서 오늘도 10개의 필수 어휘를 제시를 해 드렸는데요. 모르는 것만 콕 집어서 사전을 찾아서 발음과 해석을 암기하셔도 되고, 가능한 한은 비보카 아이컨택트하고 아이블링크를 활용하셔서 자동 암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So, 그래서 조슈아 장군이 센트 보냈습니다. 메신저스 첩자들을, 그리고 데이 그들이 첩자들이 아니고 아칸이 한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데이 그들이 누구예요? 요 메신저스죠. 그러니까 그 왕, 지금 조슈아가 사실상 이제 왕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절, 그러니까 사신 입장인 거죠. 예, 그들이 ran 달려갔습니다. onto the tent, 그 악한의 텐트에. 그리고 behold 살펴보았더니 it 그것이 was hid 숨겨져 있었습니다. in his tent 그의 장막 안에. 여기서 it가 뭐예요? 그 accursed thing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더 silver 그 은이, 요게 지금 서술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일형식으로 지금 문장을 완성하라고 지금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서술어를 넣을 때그 silver가 있었다. 어디에? under it 그 밑에, 장막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땅을 파고 묻어놨었으니까. they 그들이, 그 왕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took 가지고 갔습니다. them 그것들을, 그 땅속에서 파낸 것들이죠. 예, took out 가지고 나갔습니다. of the midst of the tent 텐트 가운데로부터. 그리고 brought 여기 데이가 생략되어 있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them 그것들을 unto Joshua와 unto all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레이드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데이가 생략되어 있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파내온 그 accursed thing들을 내려놓았죠. them 그것들을, 역시 레이드 아웃이죠. before the Lord 여호와 앞에. and 그러자 조슈아와 오 이스라엘, 그 모든 이스라엘, with him, 조수아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툭 잡아왔습니다. 악한, 그 악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The son of Jera, 제라의 아들 악한을. 그리고 the silver, 은, the garment, 의복, the wedge of gold, 골드, 그 금, 부츠들. 그리고 his sons, 그의 아들, his daughters, 그의 딸,
his oxen, 그의 가축, 소떼, 그리고 his asses, 그의 나귀들, his sheep, 그의 양, 그리고 his tent, 그의 장막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 he, 그가 악한 head, 가지고 있었던, 예, 이 that가 목적어죠? 를, 이 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they, 이 그들이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죠. brought, 가지고 왔습니다. brought out, them, 그것들을, all cost of thing을 얘기하는 거죠. on the valley of, 아콜, 그, 아콜이라고 하는 골짜기. 이 아콜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그 부정한 것들을 내다 태워서 버리는 거기죠. 아, 여기, 대인은, 그 왕의 사자가 아니고, 조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네요. 예, 그거 좀 잠깐 착각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이어서 조슈아가 said 말했습니다. 뭘 말했느냐? 이 said의 목적어죠. 쿼테이션 마크가 있는 거니까요. Why 왜 hast 했느냐? 도 내가 악한이죠. Troubled 말썽을 일으켰느냐? Us 우리들에게 The Lord 여호와께서 어셔 트러블 오히려 너를 곤궁하게 할 거다. 아티 너를 this day 오늘 이렇게 이제 쿼테이션 마크가 여기서 마무리되고 이게 이제 why부터 요 day까지가 said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후에 오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톤드 돌을 던졌습니다. 힘 그에게 with stones 돌멩이를 I와 D가 되겠죠. 그리고 burned 불태웠습니다. them 그들을 악한을 비롯해서 악한의 가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with fire 불로 after they had stoned 그들이 그 돌질을 한 이후에 them 그들에게 에이도 스톤스 그 돌멩이로 요 이제 애프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접속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they 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Raised over 일으켜 세웠습니다. 누구를 그 위에 여기는 악한을 비롯해 여기 지금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악한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악한뿐만이 아니죠. 악한의 가족 뭐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었으니까 그 위에 뭐를 Great heap of stones 돌 무더기를 세웠다는 거죠. Unto his day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the Lord 여호와께서 turned 돌이켰습니다. From the fierceness of his anger 그의 화가 그 맹렬함으로부터 맹렬한 화로부터 이렇게 이제 원래는 그의 화의 맹렬함인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맹렬한 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Wherefore 그 곳을 the name of that place 그 장소의 이름을 was called 불리우게 됐습니다. 뭐라고? the valley of Achol 아콜 골짜기라고 이 코드의 목적어죠. 이 코드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수동태로 쓰였지만 그래서 the valley of Achol on this day 오늘날까지 그것이 계속돼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nd 이어서
the Lord, 여호와께서 said 말씀하셨습니다. unto Joshua, 조슈아에게 fear not, 두려워하지 말고 니들 또한 be 뭐뭐해라, 너는 dismayed, 절망하지 마라. take, 취해라, all the people of war,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을 ED, 너에게 arise, 일어나서 go up, 올라가라, to I, I성으로, 시 보라, I, 내가, the Lord 가시죠, have given, 줄 것이다, into the hand, 너의 손에, the king of I, I 왕과, 얘가 이제 목적어 원이 되겠고요. His people, 목적어 2가 되죠. 그의 백성들, and his city, 그의 이 도시, 그리고 his land, 그 땅, 이것들이 다 목적어가 되죠. 이 기부의 and do, 그러면 또 너는 shout to, 해라, to I, 이 I 이 성에, 그리고 이 her kings, 이 her이 I죠. I 성의 왕에게 뭐처럼 as do, 내가 dist, 한 것처럼 unto Jericho, 그 Jericho 성과 her king, 제리코 왕에게 한 것처럼 오직 더 스퍼여 디어러브, 그것의 전리품, 그리고 더 캐롤리어버 디어러브, 그것의 가축들을 역시 뭐뭐 해라. 예, 너희는 take, 취해서 for a prey, 이 전리품으로 unto yourself죠,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놔라, 디, 너희의 이 이들, 요게 이제 명령어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뭐로 놓냐? an ambush, 폭병으로 놓으라는 거죠. for the city, 그 도시의 behind it, 요게 그 도시하고 같은 말이죠. 도시 이 뒤, 이 쪽에. so 그 명령을 듣고 조슈아 장군이 arose, 일어났어요. 그리고 all the people of war, 그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냐? go up, 올라가기 위해서 against I, I를 향하여, and Joshua, 조슈아 장군이 chose out, 선별해냈어요. 30,000 mighty men of valor, 용기가 있는 3,000명의 용사들을, 그리고 센어 보냈습니다. 아, 댐, 그들을 3,000명으로죠. 센어 어웨이죠. 바이 나이트, 밤에. and he, 이어서 그 보내면서죠. he, 그가 조슈아가 commanded, 명령했습니다. them, 그들에게. 뭐를 명령했느냐? saying, 이 이제 그 이건 쿼테이션 마크는 아니고 쿼테이션 마크에 해당되는 거죠. 요 세잉이 예를 아이오와 디오가 되겠죠. 비오드 보거라, 요게 이제 쿼테이션 마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너희가 shall lie, 머물러 있어라, 엎드려 있어라, 그런 의미죠. in wait, 기다리기 위해서 against the city, 그 도시를 향하여, even 바로 behind, 뭐뭐 뒤에, 이거 뭐뭐 뒤에 부사죠. The city, 그 도시 뒤쪽에, go not very far, 너무 멀리 있지 말고, from the city, 그 도시로부터, 그러나 be 뭐뭐하게 하라. 예, 너희는 all ready,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라. 그러면 I, 나와 조슈아 장군이죠. and all the people that 이 모든 백성들, 우리 데트가 뒤에서 이제 꾸며주겠죠. 알 있는 믿음이 나와 함께 조슈아 장군이죠. 니 이게 이제 여기 아이서부터 요 미까지가 다시 명사 구로 주어가 되죠. we approach 접근할 것이다. onto the city, 그 도시에.
그때 유시엔 검토패스 이런 일이 이루어질 텐데 웬 뭐뭐 할 때 데이 그들이 아이 성 주민들이죠. 컴 아우트 쫓아나올 것이다. 어게인스트 어스 우리들을 향하여 뭐처럼 at the first time 그첫 번째처럼 그때 우리가 we flee 도망칠 것이다. before then 그들 앞에서 for 왜냐하면 they 그들이 will come out 쫓아올 건데 after us 우리들을 추격할 것이라는 거죠. till 언제까지 우리가 have drawn on 접근 them 그것들이 from the city 그 도시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낼 때까지 여기 되면 이제 아이 군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드라운은 유인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왜 이제 우리가 전략을 그렇게 세우느냐? For they 그들이 say 말하기를 they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Flee 도망친다. Before us 우리 앞에서 as 뭐처럼 at the first time 첫 번째 그러니까 전쟁 전투에서처럼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we are fully 도망칠 것이다. are before them 그들 앞에서 여기서 도망친다고 하면은 실제 괴계를 쓴 거죠. 계략을 써서 도망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상대방은 한번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도망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n 그때 예 너희는 shall rise up 일어나거라 from the ambush 그 매복에서 그리고 seize upon 그 둘러싸라 그러니까 포위하라는 거죠. 뭐를 더 시리 아이 성을 뭘 왜 그러냐면 더 Lord your God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your deliver를 넘겨주실 것이다. it 아이성을 into your hand 너희 손에 그 3,000명한테 지금 달려 있는 거죠. and it shall be 그 일이 있을 텐데 and 언제 예 너희가 have taken 취했을 때 the city 그 도시를 그때 이제 예 너희는 shall set 뭘 하다라는 거죠. The city, 그 도시로 하여금 on fire, 불타게 하라. According to 뭐뭐를 따라서 the commandment of the Lord,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쉬어 뭐뭐 하게 하라. 예, 너희는 and to 그렇게 명령을 한 명령 받은 그대로 행하라. 시 보라, 아이 내가 조슈아 장군이죠. I have commanded, 명령한다, 예, 너희에게. 조슈아 장군이, therefore, 그때, send, 보냈습니다. then, 그들을, 여기 send, force죠. 이제, 앞질러 보낸 거죠. 그때, 이제, they, 그들이, when,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lie in ambush. 복병으로 이제 잠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대위가 생략되어 있죠. 그 3,000명이 aboard 머물렀습니다. between 베데아와 아이 베데아와 아이 사이에 on the west side of 아이 아이의 서쪽 but 그러나 조슈아 장군은 lodged 숙영했습니다. That night, 그 밤, among the people, 백성들과 함께. 이제 실제는 동쪽에 있었죠, 이 사람들은. 복병들은 지금 이제 서쪽으로 보냈고. And Joshua 장군이 rose up, 일어났습니다. Early, 일찌감치, in the morning, 아침에, 그리고 numbered, 계수했습니다. The people, 그 이제 전투에 나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went up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he and the elders of Israel 조슈아 장군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before the people 백성들 앞에 to I 이 성으로 나를 따르라 구조죠. 그리고 all the people 그 모든 백성들 이분 바로 the people of war 전투에 나가는 그 모든 백성들 여기 대시 이제 이 백성들이죠. 이 war 있었던 누구와 with him 조슈아 장군과 함께 있었던 그러니까 그 3천 명은 보낸 거고 3천 명이 아닌 나머지 군사들이죠. went up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드류 다가갔습니다. 미 가까이 그리고 캠 들어갔습니다. Before the city 들어간 건 아니고 바짝 다가간 거죠. 그 아이성 앞으로 그리고 pitched 이제 장막을 쳤어요. 대열 여기서 이제 텐트를 친 건 아니고 대열을 정비한 거죠. North side of I, I의 북쪽으로 이제 대열 유도부사죠. was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느냐? valley 그 계곡이 있었어요. between them and I 그들과 I 사이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and he 이어서 조슈아 장군이 take 뽑았어요. about 5,000 men 5,000명의 군사를 그리고 set 배치시켰어요. them 그들을 to lie in ambush 그 복병으로 between Bethel and I 베델과 아이 사이에 the west side of the city 그 도시의 서편으로 이제 계획은 3,000명으로 했었는데 실제는 5,000명을 배치시켰네요. and when 뭐뭐 한때 they 그들이 set 그 진열 시켰 전열을 정비시켰을 때 the people 그 백성들을 입은 바로 all the host 바로 그 군대예요. 어떤 군대? was 있었던 the north of the city 도시의 북쪽 편에 있었던 바로 그 군대. 이들은 누구예요? 그 복병이 아니고 조슈아 장군하고 함께 있었던 군대들이죠. 그리고 their liars 그 잠복병들이 in wait 지키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on the west of the city 도시의 서쪽에서. 그러니까 실제 이제 동쪽에서 진행을 했지만 지금 접근은 북쪽에서 했고 복병들은 웨스트 쪽에 있었죠. 조슈아 장군이 went 갔습니다. that night 그 밤에 in the midst of the valley 그러니까 계곡 가운데로 and it came to pass 바로 그때 일이 일어났는데 언제냐면 the king of I 그 I 왕이 saw 보았습니다. it 그것을 그러니까 뭐를 본 거죠? 대열을 정비한 걸 본 거죠. 이스라엘 그때 they 그들이 hasted and rose up 서둘러서 일어났습니다. early 일찌감치 그리고 the men of the city 그 도시의 그 사람들이 went out 쫓아나왔습니다. against Israel 이스라엘 대항해서 to battle 전투를 하기 위해서 he and all his people 아이 왕과 이게 아이 왕이죠. 아이 왕과 그 아이의 모든 군사들이 at the time appointed 지정된 그 시간에 before the plain 그 평야로 요 지정된 시간이라 하면 아이 쪽에서 지정한 시간이죠. but 그러나 he 그는 is not 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that there were 그 있었던 liars 그 잠복병이 있었기 때문에 in ambush 그 복병으로 against him 그 상대편 반대쪽에 요거는 이제 조슈아죠. behind the city 그 아이성의 이 뒤쪽으로
And 그래서 조슈아 장군과 오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메이드 했습니다. As if 뭐뭐처럼 이게 지금 목적어죠. 메이드의 뭐뭐인 것처럼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If they 그들이 were beaten 얻어맞은 것처럼 before them 아이성 군대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플레드 역시 여기 이스라엘 오 이스라엘가 여기 생략된 거죠. 플레드 도망쳤습니다. By the way 바로 그 길에서 of the wilderness 광야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20개의 벌스를 살펴보았고요. 내일 계속해서 명사구를 살펴보면서 복잡해진 문장, 문장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